자, 우리 31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끊을 테니까 좀만 힘내.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포즈 잊지 말고 움직여. 공부할 때 지금부터 얘들아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 잠자는 시간에만 졸려야 되고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해야 돼. 그리고 차라리 잠을 많이 자는 게 나아요. 깨 있는 동안에 흐리멍텅하면 수능 시험 볼때 그게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6시에는 일어나세요. 정말 맥스로 봐도 6시에는 일어나야 돼. 나는 수능 진짜 많이 봤잖아. 그치? 별거 다 해봤거든. 이렇게 저렇게. 근데 뭐 무슨 청심환을 먹고 뭐고 별짓을 다 해봤지. 똑같이 해봤는데 일찍 일어나는 게 거의 모든 예외 상황을 다 커버를 해줘요. 배가 아파서 긴장하면 갑자기 막 설사하는 애들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학생들 중에서 좀 심한 애들은 뇌에 호흡 공급이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엄청 긴장을 하면 그런 증상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일찍 일어나면 그런 거에 대한 대처가 돼. 배가 아파도 보통은 일어난 상태에서 긴장하고 있으면 배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 된다고. 근데 늦게 일어나면 대처가 안 돼. 시험 시간에 보통 이제 그 상황들을 처리를 하죠. 똥 싸러 왔다 갔다 두번 하면 시험 수능은 두번 봐야 돼요. 거의 100% 예외가 없어 얘들아. 국어 시간에 막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 갔다? 그럼 걔는 수능 끝이야.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단은 니네 맨날 늦게 자 버릇 했잖아. 아무리 늦게 자도 2시를 넘기진 마세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 잠이 안 와서요. 그래도 6시에 일어나야 돼. 네가 몇 시에 자는 건 중요하지 않아. 6시에 일어나 있어야 되고 그 시간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는 절대 졸면 안 돼. 졸리면 일어나서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바늘로도 허벅지를 쑤시던 볼때기를 쑤시던 손을 쑤시던 친구한테 얘기해서 졸 때마다 싸대기를 후려치라고 하든 아니 지금 19년 동안 공부해온 거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억울하니. 그렇잖아. 컨디션이 공부 한두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머리는 최소한 잘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 근데 두 달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6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조는 버릇 하지 마세요. 그거 습관인데 두달 동안 많은 시간이 아니야. 너 19년 동안 해온 습관을 두달 안에 바꿔야 되거든. 지금부터 하세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6시 알람 엄청 많이 맞춰놓고 일어나. 네 인생이 걸렸으니까. 엄마가 어이구 우리 아들 어떡해. 불쌍해서 피곤하지? 더 자. 그래도 일어나야 돼. 망하면 네가 망하지 엄마가 망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본 인생 지 인생 지가 챙기는 거야. 우리 엄마 그래서 나한테 되게 서운해서 항상. 난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신경도 안 썼거든. 내 인생이잖아. 안 그래? 엄마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맨날 싸웠어. 엄마한테 맨날 얘기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틀린 말 했어? 맞잖아. 그리고 내가 인생이 후지면 엄마한테 뭘 갚어? 그치? 안 그래? 내 인생이 후지면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후지면 주변의 것도 다 후져져요. 너부터 바로 세워야 돼. 아직 시간 있습니다. 정신 차려, 얘들아. 조금만 힘내.